집 구경을 마친 뒤에 며느리의 친척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우리 이모 집이요. 와, 홍탐 씨의 이모 집 역시 친정집 못지않게 아주 으리으리하네요. 저 이모 남편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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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너. 아, 그래라. 나 한번 해. 저쪽 한번. 쭉. 홍탐 씨의 이모는요, 멀리 한국에서 온 사돈 어른한테 베트남의 전통 음식 만드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베트남 음식 월남쌈을 만드는 라이스 페이퍼예요. 쌀가루를 빻아서 만든 얇은 전병인데요. 서여사 눈에는 우리의 부침개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개가 딱 붙어갖고 사이다 목마이네. 예. 목마이야. 언제입니까? 평소에 음식 솜씨 하면은 빠지지 않는 서여사입니다. 재밌어? 얘기하는 맛이야. 야. 지켜보던 서여사가요, 과감히 라이스 페이퍼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한국에서 부침개 부치던 실력이 과연 여기에서 통할까요? 안 된다. 기술이 없다, 안 된다. 보기에는 참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영 만만치가 않네요. 그만해요? 안 돼. 안 돼요? 토크 완전 안 돼. 하면 돼. 재미있어요? 네가 해라. 지가 뭐해요? 네가 한번 해. 지가 뭐해요? 너는 잘하지? 아니, 나 안 돼. 아이고, 덥지 마르지? 더워요? 응. 예, 여기 안 지금 많이 더워요. 너무 함께 손에 베디. 뭐해? 예. 사돈들 앞에서 괜히 나섰다가 체면만 구긴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며느리 홍탐 씨가 눈치를 챈 모양입니다. 여기 과일 엄마. 응? 과일 엄마 한번 가져가세요. 맛있는 과일로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줄 모양이에요. 한국 있어요, 엄마? 있어, 이거. 근데 안 열어. 그래. 연예미 먹어, 이거. 아니, 이거 빈다. 예. 여기 조금만 열어주세요. 딱 먹어요. 싸, 하나 싸. 엄마도. 내가 딸까? 예, 한번 따세요. 괜찮아요, 엄마. 딱 따버려? 예, 딱. 무섭다. 안 돼요? 어미, 찌렸다. 예. 우와, 많이 컸다. 용과라고 불리우는 열대 과일입니다. 아, 다 자르지 마. 처음 맛보는 용과. 어떠세요? 뜨뜻하지 않고, 예, 시원해갖고 맛있다. 하면 뭐 씹구나? 뚝뚝한 줄만 알았는데 친정에 오니까 이것저것 살뜰하게 시어머니를 챙기는 며느리네요. 그간 정말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며느리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다음 날 며느리 홍탐 씨는요, 모처럼 베트남 TV를 마음껏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드라마를 즐겨봤었대요. 한편 거실 한쪽을 차지한 시어머니는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이고, 베트남 말뿐이 안 들리네. 우리 한국 드라마 안 오고. 아이고, 답답해. 다음 거 hôm nay chị với bà vợ chồng con cho vui. Dạ con đi nói gì giờ? Thắm con không lại dẫn mẹ chồng con đi vòng vòng chơi con.
để mẹ chồng con nằm mình buồn. Mẹ, 심심해요? 집에 심심해요? 예, 엄마 이럴 밖에 어디 가, 같이 가세요. 그냥. 가자. 예. 정정히 가세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며느리 없이는 말도 안 통하고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세상 며느리도 이랬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요, 엄마? 그냥 여기 앉아요? 며느리가 참 대단해 보입니다. 답답해? 답답하지? 네. 나도 여기 온 게 답답하다. 지금 많이 갈아먹지, 말. 네. 자꾸 말을 해. 나는 말을 안 해. 근데 못 알아먹지. 자꾸 네. 사람이 있어갖고 열이 대화를 해야 말을 뱀 것이요. 그래, 혼자 있을게 말을 못 뱀지. 집에서. 제가 진짜 시간 없어요. 그 어떻게 집에 와서 아기가 그 아마 집에 그 밥 먹어 하고 우리 집 왔어. 조금 많아요. 그냥 자 신랑 이거 청하러 봐. 너무 옆이는 거 늦게 와서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그 공부요? 그 한국만 공부요. 누구야 뭐로요? 근데 없어요. 제가 집에 혼자 앉잖아. 이제 앞으로 네. 뭐 우리 식구가 베트남 말도 배우고 네. 올랑께 너도 베트남 말도 가르쳐주고 한국말도 잘 배웠어? 예, 예. 약속이야? 예, 약속했어요. 말도 잘 배워 올게. 우리 집으로 자꾸 와. 응? 예, 알겠습니다. 과연 그 약속은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바깥 사돈이 글쎄 모처럼 온 딸과 사돈을 위해서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다네요. 中ra cái thích thật của nó nếu mà ăn thông thường như ăn cơm á nó thích canh chua lắm à, còn như mấy cái món ăn này thì đa dạng thì nó cũng thích là bát nướng gà hay còn kiểu là gà bó khâu luôn vậy nè. 바깥 사돈은 하나뿐인 딸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자주 요리를 해줬었대요. 아빠가 요리를 잘한가 봐. 아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먹으려고 아빠가 장만을 해. 응? 임석을. 네가 해줘야지.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불편하다. 예, 예. 우리 아빠 이거 아마 저 의자 앉으세요. 커피 마세요. 이거 큰일난다. 나도 아빠 요리해요. 네. 아마 여기 앉으세요. 이런 친정 아버지를 둔 며느리가 부엌에 한번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당신 아들과 살고 있으니 참. 세상 며느리에게도 또 바깥 사돈한테도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언니 어떻게 저렇게 할까? 드디어 바깥 사돈이 차린 음식들이 완성됐습니다. 멋있는 요리네요. 음식에 들어간 정성만 봐도 사돈 양반들이 며느리를 얼마나 금지오겹으로 키웠는지 알만합니다. 그런 부모님을 두고 낯선 땅에 시집을 왔으니 며느리 역시 이 맛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여기 많은 거 집 나와 지금 밥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재미요. 나 그 한국에 와서도 아빠한테 만들어 주래. 아니요, 우리 아빠. 만약에 나중에 한국 왔어. 제가 이거 만들어 주래. 좀 몰랐네. 그래. 한국 놀러 오시면은 내가 인석 많이 해서 이렇게 다 해드릴게요. 형님, 재밌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서로의 문화와 언어는 달라도
음식 하나로 정을 나눌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